플러스를 많이 고르더라고 상대편에서. 아 신스킨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장인인가? 근데 보면 그냥 신스킨 때문에 사본. 예, 이즈리얼 펄스 중이랑 비슷하죠. 초가축. 스킨은 진짜 멋있어. 이번에 람머스도 신스킨 나오는. 어 PV 섭외. 어. 근데 람머스는 워낙 챔피언 자체가 좋아서 나프시랑 챔피언인데. 도발기가 워낙에 좋지. 네, 뭐 도발기. 너프를 받았어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 람머스. 그러니까 람머스 같은 이런 것들이 제조면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어 챔피언들이. 근데 왜 진짜 비주류 챔피언들은 이게 진짜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헤카림이라든가 딩글러 이런 것도 비주류잖아요 한테원. 근데 비주류 주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 사실. 세고 좋고 나쁘고야 뭘 정하고 왜 몰라. 그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이기고 지고지 뭘 애매해. 그라가스가 버프를 받긴 받았는데 크게 버프를 막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프 조금 받았는데 갑자기 대회에서 속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대회 버프 때문에 대회에서 속출했다기보다 대회에서 먼저 누가 보여주니까 나머지도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가 애매해. 응, 나는 헤카림을 해봐. 그럼 명확해질 거야. 그냥 그건 평균적인 막연한 느낌이지. 결국에는 거기서는 뭔가 틀을 깨는 사람이 나오는 무대가 되는 게 대회인 거고. 그냥 판테온 같은 경우는 다들 세다고 해. 그 대신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근데 판테온, 미드 판테온은 미드 판테온 한다고 해서 트롤픽 나오진 않거든. 왜냐면 분명히 센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르블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헤카림은 그냥 약해. 그냥 약하다고. 헤카림도 세기는 약해. 헤카림은 약해. 헤카림은 안 돼. 걔는 분명히 리메이크 될 거야. 헤카림은. 그러니까 이블린 같은 경우도 버프로 와서 애들이 많이 했는데 미드 이블린도 많이 나왔었거든. 네. 미드 이블린 나왔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후반에 가니까 이블린이 결국에 별게 없더라. 그리고 바뀐 게 은신이 됐다가 적이 가까이 되면 은신이 풀리잖아. 오히려 더 그게 나쁘다. 도망도 못 가고. 그거 되게 멀리서도 볼 수 있어 은근히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사거리. 그래서 이블린도 다시 리메이크 됐는데 이블린 여전히 또 약하고. 결국은 해보면 답 나오는 거잖아. 비주류 챔피언은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별로다. 그냥 비주류가 되는 거야. 근데 세트에서 하나 건졌으면 됐지 진짜로. 그 정도로만 해도 사실 리메이크. 근데 신짜오도 요즘에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나 다른 정글이나 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비주류인지 나는 그 기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그게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네가 보여주면 돼. 그렇지. 네가 그걸 모스픽으로 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준 선수가 과거에 레지나 선수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 네가 CEO만 하려면. 아 요즘에. 요즘에는 그런데 레지나 선수가 과거에 진짜 르블랑 그 당시에 루통기한 실제 존재했던 시절에 르블랑 막 해가지고 벤을 이끌어내고 진짜 레지나드 르블랑 해가지고 이끌어내고 실제로 IGPD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회에서 가렌이 지금과 다를 게 아예 없는 가렌을 가지고 가렌 벤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건 혹시 그 핫샷이 최고 랭게임을 돌파하던 아 근데 그렇게 멀던 시절 아니에요? 가렌은 진짜 가렌은 진짜 지금하고 똑같은 시절이에요. 진짜 지금하고 똑같이 잘 안 쓰이던 시절. 가렌은 똑같았지만 다른 애들이 달랐잖아 그때. 오히려 리그 오브 레전드 너프 오브 레전드라 해가지고 너프랑 너프에 크게 버프해주는 경우 잘 없어요. 실제로도 보시면은 블라디미르라든가 그레이브즈라든가 샤코라든가 너프만 계속 버프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주류니까. 그렇지 자면은 솔직히 버프한 챔피언 지금 딱 얘기하라면 떠오르는 챔피언 별로 없잖아요. 크게 버프를 했다라는 챔피언이라든가.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래서 굉장히 잘 패치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좋은 챔피언을 러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딩고가 모르겠고 안 되는 거였어? 예, 네, 실제로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고인을 OP로 만드는 경우 잘 없어요. OP를 러프해가지고 고인을 만드는 경우 진짜 많고. 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무슨 얘기 하죠 여기까지? 얘한테 말려들면은 일주일에 주간 평가 하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막 가비자한테 말려들면은 갑자기 버스가 무너져 있잖아. 토요일 아 체 있네. 만약에 토요일을 우리 토요일을 비어 있잖아. 막 반박하고 막 그러면은 또 막 뭐 원래 왕따신다 막 이런 나 되게 이야기 지금 잘 들어주려고 막 되게 나 노력하고 있거든 나 지금. 아무튼 뭐 예, 그렇게 됐고 우리 토요일 월요일에 이제 김동수의 은밀한 개인 교습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맞으시죠? 아 여기서부터 출발을 은밀한 개인 교습 한번 읽어줘 부금 그러다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거. 우리 주말은 어때요, 근데? 월드오브탱크가 있죠. 월드오브탱크. 아 그리고 오늘 롤러하러 끝나고 제가 오늘 어차피 내일 월탱 방송 있어서 오늘 집에 안 갈 거거든요. 이따가 축구 중계를 같이 네. 봅시다. 저 아 안 갈 거야? 나도 안 갈 거야.
저도 같이 보자. 다 같이 보는 게 재밌으니까.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랑 다 같이 네. 롤러 끝나고 축구하기 전까지는 뭐 게임을 하든 뭐 방송을 또 하다가 네. 아 그러면은 또 이어서 축구 방송까지 그냥 같이 해버리자. 우리 탈레반 조합해보자. 나 왜 보고 싶어? 나 그냥 랭게임 뽑자. 사장님이랑 같이 탈레반 조합을 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으로. 아, 아니 오이판으로 해야지 그건.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나는 듀오로 하세요. 탈레반 아니지 뉴메타든 장인어른서든 나 뽀삐를 좀 보고 싶어. 뽀삐가 진짜 재밌거든. 뽀삐가 쓰이려고 하면은 애니비아 벽에 벽구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보는 재미가 진짜 뽀삐가 있어. 그리고 뽀삐가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쎄. 뽀삐가 비호감이라서 진짜 장인어른에서 뽀삐 그 장인어른 초대. 장인어른이든 아니면은 뉴메타에서 뭐 한 놈만 조지는 조합이래가지고 뭐 뽀삐에다 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만 조지는 조합이 있어? 뽀삐로 시작을 하면 되지. 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까 뉴메타에서도 다뤄도 좋겠고 다리우스 같은 이런 예, 어. 뽀삐가 하나만 그냥 가는 거야. 뽀삐 서폿이 한때 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서폿을 가는데 서폿템을 안 끼고 말 그대로 이제 3일치를 어떻게 띄워요. 그런 다음에 상대 서포터한테 군무기를 딱 걸고 가가지고 무조건 상대 캐리만 패면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 데미지가 안 박혀. 시식이 안 박히니까 아무것도 안 박혀요. 재밌을 서피가 뽀삐가 보는 재미. 그리고 뽀삐 서폿이 그 벽으로 밀치는 각을 원딜이 그걸 알고 있으면 킬도 되게 잘 나와. 킬도 알리스타만큼 무서울 수 있어. 네, 뽀삐 서폿이 그래서 뽀삐 보고 싶습니다. 뽀삐는 평타 머신이 안 좋아서 뽀삐는 스킬 리메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스킨 리메이크만 뽀삐가 예를 들어서 아리 뭐 롤링 뽀삐 좀 괜찮지 않나요? 그나마 어 무서워. 나 뽀삐 롤링 뽀삐는 뭔가 롤링 뽀삐 그 탄 들고 있고 초콜릿 싫어 무서워. 사실은 뽀삐가 통하는 게 뽀삐를 잘 몰라 사람들이. 아. 뽀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잘 몰라. 오, 정신 나간 놈이 다이브해서 막 내 아싸 잡아야지 막 때려줬는데 체력이 안 달아. 패시브가 진짜 사기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S급 사기 패시브 두 개 뽑으면 왼발 증가 쪽에서 진짜 최강이라는 뽀삐 데미지 감소. 뽀삐랑 올라프랑 비슷하겠네요 좀. 근데 비슷하지. 한 놈 쫓아가서 머리를 깨버리겠다. 근데 뽀삐는 스턴도 있고 데미지 면역도 있고. 올라프가 더 좋은 거야 그럼? 방어 증가도 있고. 어떤 면에선. 근데 뽀삐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라인이 너무 힘들어. 라인 관리가 평타 파밍 외에 라인을 뭐 단체로 애들 이렇게 역류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네 라인 푸시가 라인 푸시가 안 돼. 정글 가면 안 돼 그럼? 그러니까 정글... 탑 같은 경우가 또 필수 하나가 적탑 라인하고 라인을 비웠다 싶으면은 확 푸시를 해가지고 라인 푸시를 해주고 이걸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쉔보다 더 못해 그걸. 그게 뽀삐 뽀삐가 정글을 못 가는 이유가 뽀삐는 전형적인 왕기 챔프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도 진짜 왕기 챔프예요. 근데 왕기 챔프가 정글 가면은 진짜 이렐리아 보고 전형가라는 거 똑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무튼 무슨 얘기가 리메이크가 되겠다. 네가 갑자기 뽀삐 꺼내. 월드 오브 탱크. 아 주말에는 월드 오브 탱크. 그리고 주말에 드디어 정규 프로그램 편성되는군요. 월드 오브 탱크를 2주 동안 2주야 이제? 2주 해설은 어떤 분이? 3주 아니야? 2주? 6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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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아니었어요? 2주 4주 4회? 4회 해설은 형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군 형이랑 나랑 그리고 한 분 월드 전문 하시마시랑 월드 오브 탱크도 아마 아직은 한국에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발표는 났고 한국으로도 한 게 있어요. 조만간에 정식 서비스가 월드 오브 탱크도 되고 진짜 밀리터리 덕후들의 밀덕 분들은 특히나 진짜 재밌게 하실 것 같고 메리트가 어떤 게 메리트가 있어요 월드 탱크 구경 똑같은 네. 어떤 그런 거지 전차를 모는 옛날 모델에서 고증 그리고 전투가 되게 사실적.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아까 배우다 하는데 독일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등장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활약했던 탱크들이 같이 싸우는 컨셉인데 동시대에 독일 탱크는 없어가지고 실제는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 설계도만 있던 양산화 계획이 있던 탱크들을 독일은 넣어놓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게 됐어요. 독일 탱크 없었어? 뭐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게 월드 오브 탱크가 진짜 밀리터리 덕후라고 표현하는 밀덕들한테는 진짜 밀덕들을 흥분시킬 수 있을 만한 일단 배경에서 그 게임성이나 그러니까 RPG 그러면 사막의 롬멜 장군은 탱크가 없이 이겼던 거야? 거기서? 아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화장실 아니지? 아무튼 되게 사실적이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이번 주부터는 2주간 월드 오브 탱크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이스 게임 TV에서 오후 2시에 일단은 만날 수가 있고 2시에 데이트.
전반적으로 다들 컨디션이 안 좋은지. 네. 단 이브. 다이버의 단 이브. 너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다 진짜. 난 안 돼. 너도 참. 나나 너나. 자 이제 그거 됐고 어쨌든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이번 주는 사실은 그 리그물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 편성된 것 프로그램인데 다 잘 다 성공적이었다고 봐야지.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네. 저희도 노력하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글 다 읽고 있으니까 많은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프로그램을 짤 때 기본적으로 수명을 얼마 정도를 놓고 짜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 안 해. 아니다 싶을 때까지. 아니다 싶을 때까지.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명을 놓고 보통 이런 거 짜진 않지. 그렇지. 수명까지 계산하고 짜. 최대한 긴 게 좋아. 내 수명 하나를 만들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은근히 또 들어가는 노력이 많잖아요. 오프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지. 그리고 아 뭐 무슨 얘기하지? LOL 여신이 누구냐? 중요한 얘기죠. 민주희, 서유리 이번에 또 후보가 추가됐잖아요. 강윤진? 그리고 또 이름을 니달리? 몰라. 이름을 몰라. 니달리 코스프레 하신 분 4명의 LOL 여신 후보가 생겼단 말이야. 니달리 끼때가 아닌데. 링트롤로 하잖아. 아 다섯 명과 링트롤까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머릿결에서는 일단 링트롤이 앞승이고 머리 길이에서도 앞승을 거둘 수 있어. 뒤태는? 어? 뒤태에서도 앞승이지. 뒤태에서는 어깨 넓이로 앞승. 링트롤이. 그리고 움직임. 어떤 이런 거. 움직임으로도 링트롤이 앞승이야. 그럼 메로엘 여신은 링트롤이네. 아 섭섭하다. 형은 민주씨? 나? 응. 아, 민주씨도 이뻐 서유리씨도 이뻐. 그리고 강윤진씨? 그분도 결승전에서 봤는데 저렇게 예쁜 그 여성 팬이 있었나? 스타크래프트 쪽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강윤진씨였잖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다 자웅우도로 힘들어. 예쁘고 자식원에 우리 뭐 옆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섭섭하지. 나는 서유리 씨는 예쁜 거 모르겠고. 왜? 오~ 민주희 씨는? 아, 오가 아니라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서유리 씨 탈락.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희 씨. 민주희도 예쁜 거 모르겠고. 오 민주희 씨도 탈락. 두 명 남았네. 강윤진과 최고시다. 아 강윤진. 역강채. 네. 너는? 나도 강윤진님 제일 예쁘다. 그때 실물 보고 나는 생각이 확 붙여졌어요. 오. 나는 그 얘기를 했잖아. 나는 그 코스프레를 안 하고 화장을 아예 안 한. 그래서 그 스파이럴 캐치 그 두 분을 같이 봤었는데. 그 강윤진 씨인가 그 아리 코스프레 한 그분은 그냥 되게 꼬마 같아. 여자 같다기보다 그냥 꼬마 같은. 그러니까 비정규직 말고 그거 말고 고인. 어, 되게 그 조그맣고 좀 애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스파이럴 캐치에서 니달리 코스프레 이렇게 하셨던 분은 내가 성함을 잘 모르는데 오고은 그분은 진짜 예뻐. 그냥 화장 그 코스프레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평상복 입고 이렇게 오고은 씨 이름이 오고은 씨야. 에러의 여신은 오고은 씨. 나는 강윤진. 너는 강윤진. 강윤진. 너는 저도 강윤진. 오 내 거야. 그렇게 아니 학교인데 이게 아니라 아니 야 너 생각지도 못한 애가 갑자기 태어났다. 얘는 그렇다 치고 너 저도 실제로 봤어요 그때. 어디서? 나 낮은 창반시 때. 아 그렇겠구나. 아, 알았어. 아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다고? 왜 보고 있는 건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내가 걔가 되게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와이프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가 걔 그 나이 때는 진짜 예뻤어. 인정? 지금 아니라는. 그러면 37살 여자. 하지 말아라. 정으로 사는 거라고 가족이라고. 37살 여자랑 어떻게 20대랑 그 미모로 비교를 한다면 아, 그렇죠.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연락을 해서 뭐 마음에 드는 이거는 좀 다 연락해요. 강윤진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볼까? 아니 그건 본인이 곤란했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김동준 해설가의 인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진짜 곤란했어. 아 난 그냥 팬 입장에서 좋아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여자로서 여자 이상으로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날인이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더 이상해. 아니 예쁘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예쁘면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아 나는 에로의 여신 말고 아발론 여신 한 그룹.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옛날에 아발론에도 있었어. 그런 게. 아무도 몰라. 이쁘셔? 이뻐. 이쁘지. 이뻐. 뭐 하신대 그분은? 원래 모델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희 씨가 하는 그 그런 역할을 했어. 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대회를 하면 그런 거를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할게요 리포터. 하지 마. 재미가 없어 인터뷰가. 아. 센스가 있게만 해줘야 되는데. 애들 한번 말아먹으려고. 애들한테 돌 짓고 달리고. 찐팀 인터뷰 네가 해라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찐팀 인터뷰. 역대 최초로 우리는 이긴 팀 인터뷰 안 해. 찐팀 인터뷰. 그런 인터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넌 왜 던졌니 그걸? 왜냐면 카오스 때부터 승자 인터뷰, 심지어는 팬들이 원래 우리 패자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해줘야 돼. 그런 거는 날씬팀 사실 진짜 줘야 돼. 그러니까 모두 다 말하진 않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뭐 통수 이런 얘기들 물어봐 줘야지. 그런 데서 언제 물어봐? 굳이? 그러니까 다들 이분 다 보고 있지만 한번 누가 딱 말해주면 속 시원하다.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얘기할 수 있잖아. 프로게이머 중에 남신 뽑아보자는데요? 응? 프로게이머 중에 잘생긴 사람. 프로게이머 중에 잘생긴 사람? 네. 뭐 관심이 없어. 근데 옛날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1 때는 잘생긴 선수, 서지효 선수 진짜 잘생긴 생각했거든요. 난 단구나. 관심도 없어. 진짜 관심 없나 보다. 아 그거 뽑아서 무슨 의미가 있죠? 뭐해 그거. 근데 누가 제일 잘생겼냐? 그냥 한번 재미서 한번 얘기해보면. 단구나. 좀 괜찮은 인물이. 비닐캡도 잘생기지 않았어? 진짜 정말 관심이 없다.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생겼고. 그걸 생각해 뭐. 진짜 근데 남자분도 잘생겼더라고요. 꼬마는 약간 개이처럼 있으면 진짜 잘생겼어. 개이처럼 생겼지 약간 느낌이. 뭐야? 아, 그러니까 그런 여성스럽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잘생겼잖아. 게이와 여성스러운 건 되게 다르지 형. 아니, 그러니까, 왜 꼬마를 왜? 아, 꼬마 미안해. 아무튼 나 그 아 있네. 팀 WE. 아 차오메이. 아 우리나라. 차오메이도 잘생겼고. 차오메이 잘생겼는데 점이 여기 좀. 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복한규도 잘생긴 것 같아. 아 그게 복한규도 좀 잘생겼는데 뭔가 약간 좀 2%가 부족하고. 어 별로. 매드라이프 좀 싼 얘기하네. 잭선장도 좀. 하샷이 제일 잘생겼어. 하샷 잘생겼지. 매력 있게. 외국 선수는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왠지. 웬부이 피 노페 선수 잘생겼던데. 아 노철이 선수 노페. 인벤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인색 잘생겼던데? 본 적이 없었어. 너가 찍는다 하던데? 투명인간? 투명인간 지연으로 인벤은 너가 찍는다고? 인벤은 일간베스트 이런 거에 오늘 지하철에서 전 프로게이머를 만났습니다 하고 점 JPG 딱 있어. 딱 들어보니까 지하철 손잡이에 장갑 두 개 이렇게 걸려있고 어 인색 선수 안녕하세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생은 진짜 멘탈이 강철 멘탈이야. 이제는 까도 반응이 없어요. 아, 인생은 조만간 우리 한번 초대 한번 해야 돼. 아, 보고 싶어 나. 인생은 진짜 초대 한번 해야 돼. 옆에 지금 말해 괜찮아. 다 듣고 있습니다. 아 왕기 쳤어. 또 왕기 왕기 쳤어. 야 말해 부끄러워하지 말. 말해 괜찮아. 농담이고 오늘 초대를 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 생불에 터지냐, 저번 방송대로. 진짜 길다, 진짜. 그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왕기, 왕기형 챔프네, 형은. 아, 진짜. 치킨 파밍만 계속하네. 라임전에서 파밍만 한타 기어도 좋네. 아, 스택 이빨 쌌더니만 막판에 터뜨리네. 아, 진짜. 저 어떻게 나중에 이런 거 부담돼서 어떡하냐? 아무 참. 너 게임의 탑이죠. 이게 비슷한데. 아, 그런 거 싫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면서 맨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또 있나요? 주제가 남아있는 게? 뭐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나 네. 이런 거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보다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채팅창으로. 물론 지금 본방 채팅창 밖에는 우리가 못 봐서 아.
아 페이스북 이것 봐 내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대답이 왜? 페이스북 왜? 답변이 없으셨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니, 답변이 없었어.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장이라는 방송을 하는데 어제 되게 많이 보셔서 추천 일정 숫자가 넘거나 모주룩 이벤트를 몇 명 이상 참여를 하면은 그 당구나 동영상을 제가 강윤진님이랑 그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강윤진님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천이 그게 넘었어.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를 내가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거든.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됐는지도 아는데? 그거 확인하는 중에 클템 해설에 대한. 클템 해설은 확실히 물론 그 가다듬어야 될 부분 만약에 방송용으로 만약에 쓴다면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했지만 현역 선수의 날카로운 눈이라는 거는 확실히 다르구나. 현역 선수가 해설은 진짜 현역 선수가 해야 그건 동수의 지론이기도 하고 현역 선수가 해설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진짜 느꼈지. 게다가 블레이즈를 잘 아는 선수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혼자서도. 목소리 좋고 선수 시절에 이제 해설을 시작해서 나는 항상 그 생각이죠. 선수가 해설을 제일 잘해.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현역 선수도 해설을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내가 두 번째 우승할 때 나는 온게 인천 TV에서 해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두 번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 선수가 해설을 하는 것도 덧글이 더 그 시야를 넓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쉽게도 강윤진님 덧글은 안 다시고 페이스북 활동을 하는데 아마 링크 보시고 그냥 조용히 창을 닫으시지 않았어. 그냥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말았겠지. 스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 의미 없었어. 그 나림이 얼마나 컸냐고. 나림이 7살. 내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나도 내년이면은 학부형이 지금 유치원 방학 중이고요. 100개 BJ 윤리님 100개. 윤나이? 윤리던데요. 윤라인이겠죠. 나이스 게임 팀 외모 순위? 나 이게 외모 순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자 얼굴 생각하기도 싫은데. 뭐 외모 순위? 어차피 이 싸움 아니야. 제 거 써봤네요. 탑은 두고 나 게임에 탑을 두고 자 이제 키 순위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서서 확인할 수 있지. 키 순위는 다빈치 롤겔 왜 안 와? 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다빈치 롤겔 금지령 내렸어요. 이제 안 가면 제가 가긴 가도 눈팅만 하지 글은 안 씁니다. 롤겔 여러분들. 롤겔이라는 곳에 제가 DC 이거 해설하기 전에는 아니야 됐어. 너 그 얘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일단은 다빈치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불안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다빈치가 불안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니까.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보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 그렇기 때문에 롤겔의 글을 쓰는 거를 일단 자제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겔 여러분들이 눈팅은 되고? 눈팅을 어떻게 막어? 눈팅은 해. 근데 나도 눈팅은 해. 눈팅을 해야지 피드백. 저도 봐요. 받으니까. 네, 다 봐요. 저희는 다 봅니다. 카겔이래. 이거 첩자. 뭐 첩자? 첩자가 되는 거야? 나 유동닉이야. 첩자이지. 나 구정닉이야. 구정닉 단군이야. 다 봅니다. 뭐 인벤, 디스이즈 게임, 뭐 롤겔, 카페 다 봐요. 그 PGR도 보고 MLG에서 복귀하는 거 우리 PGR 불판 돌렸다. 아 그거 MLG에서 복귀하는 거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사장님께 그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들어놨어. 사장님께 이제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우리도 컨텐츠가 NLB도 있고 배틀로얄도 있으니까 한번 복귀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께서 의도는 좋은데 과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만 명 2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단디닝이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실제 현역 선수니까. 그거는 뭐 날 무시하는 거냐.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 진짜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다빈치한테 나 말 안 할래. 저 태우 좋아해요. 저 태우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태우 좋아해. 나 말 안 할래. 오해를 사서 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나 김태우. 얘라 이 새끼야. 어그로를 같이 실패 이 새끼야. 얘한테만 돌아가는 거지. 결정적으로 MLG 복귀 프로그램은 재미라는 요소를 끌어내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워. 했었던 거고 그거를 좀 더 심화해서 보여주자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했던 거를 또 보는 것 자체도 별로인데다가 그걸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니아들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 복귀가 만 명이 보려면은 본 경기를 한 10만 20만은 보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경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기를 하고 난 직후에 지난번에 MLG 실시간 그것까지는 어렵지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동수가 아이디어를 내고 나도 그건 나쁘지 않다 해서 내가 아이디어 낸 게 은밀한 개인 교습. 둘 중에 뭐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까? 후자를 선택을 한 거지. 은밀한 개인 교수는 확실히 재미있을 것 같아. 네.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개인적인 걱정은 102개 중에 3개 빼고 99개를 한 바퀴 다 돌아서 결국은 나머지 3개만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99개 다 알 수 있으면 그것도 근데 좋죠. 근데 나 잭스 괜찮은 것 같아. 해봤는데 잭스 잘 맞아. 똥을 싸도 세. 얘는 맞아. 똥을 싸도 진짜 맞아요. 세. 맞아요. 난 그게 신기하다. 그래도 세요. 손이 잭스가 진짜 옛날 얘기야. 저 또 잭스는 3일차만 뽑으면 세더라고. 딜도 나오고 밥값이 밥값을 하더라고. 황지성님 근황은? 황지성이 누군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황진선? 황지성. 아 아약스? 네. 아약스 모르겠네. 뭐 사는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길 바라요. 넌 아니 당구나? 무슨 치킨이야 내? 그 얘기 안 했다. 뭐? 먹을 거 얘기. 아 왜? 내내 치킨이고 사실 이게 롤러가 굉장히 핵심 컨텐츠잖아. 저희가 또 깜빡하고 있다 막판에 또 지난주에 먹었다 내내 치킨을 시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먹는 거 추천해 주시고 혹시 뭐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은 수줍어하지 마시고 시간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나이스게임TV 주소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제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먹었는 드립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4-1번지 407호. 아 막 보내줄 걸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말했잖아요. 축구 끝나면 5시에 시간 많아요.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돼요. 아, 저 근데 진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불안해. 나 불안해도 되지. 불안해도 되지. 얘기해봐. 아, 편파 해설 부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진짜 많이 까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근데 편파 해설을 저는 일부러 그것 때문에 상대 진영을 우위로 두고 해설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편파 해설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전화가 왜? 다빈치가 얘기할 때 전화하라고 어디서 코를 집에서 형수가 일부러 해주는 거 아니야? 아무도 전화서 어쩔 수 없었어. 문자를 이렇게 주지가 그러니까, 아니야. 태우 네가 어느 쪽을 편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디지 쪽이지 나진 쪽. 그러니까는 나진이 이디지에서 출발한 팀이니까 나진을 배틀에서 특히 많이 중계를 했었고 나진의 칭찬만 하면 이디지라서 빨아주네 뭐하네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네가 그냥 해설 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그때 롤 클래식 때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뭐냐면 커뮤니티의 반응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돼. 근데 너는 거기 하나에 막 흔들려.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누가 글러 훅 울면 오 이러고 연기 보소 연기 보소 연기 천재 박수를 연기 천재 박수 이천재에게 박수를 깜짝 놀랐어 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런 게 있어. 나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나한테 이 정도면 돼 그럼 끝나. 근데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인정 못 받고 있는 거고.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네가 해설의 신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비슷하게 나도 막 요새 나에 관련된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면 나머지 이야기는 그냥 일부 시청자들이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직 너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그게 더 대다수인 것처럼 관심이 있다는 거지. 얘기야 너한테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정말 그 관심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무관심이 제일 무섭고 근데 어쨌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가 EDG 클랜 마스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감수해야 되는 거야. 꼬리표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다 그렇게 나오게 돼. 끝템 해설이 만약에 정식 해설로 데뷔하잖아 너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아주부 소속이고 아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위험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거지만 해설의 능력이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나는 원티드 편파 얘기는 안 들었었는데. 알았어. 원티드 편파 얘기. 원티드는 잘한 적이 없거든. 두 번 했었잖아 근데. 그때도 뭐 별로. 워낙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지금과 하고 다르지. 프로토스 편파 해설 이야기 들었어. 그래 난 프로토스 진짜요? 편파 해설 했어. 난 프로토스밖에 몰랐어. 나는 내가 해설하고 나서 저그랑 테란이 있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성공! 여러분 성공!
하이파이브로서. 이거 하이파이브. 아니, 재치 보소. 재치 따거리. 에로의 챔프가 102개예요. 알아, 나 해보긴 해보고. 아 그래, 그걸 알아? 뭐 한 번도 안 해본 챔피언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챔피언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한 번도 안 해본 거 많아. 많지. 난 없어, 다 해봤어. 저도 한 번쯤은 다 해봤는데. 최소한 해봤어. 보너 옛날부터 뽀삐 해봤어? 뽀삐 해봤죠. 어떤 챔피언이 제일 쓰레인 것 같아? 다 해본 걸로. 어? 어떤 챔피언이 제일 쓰레인 것 같아요? 판테온. 헷갈림. 진짜 안 좋아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판테온 필맨 되는 시대로 온다고. 판테온은 근데 내가 찾은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안 좋은데 내가 재발견을 통해서. 아 근데 갱플랭크가 근거리라는 걸. 아니 근데 갱플랭크는 그래서 알았잖아. 갱플랭크 모션을 보시면은 총 쏜다니까 그 새끼. 아니 이렇게 총으로 때려 이렇게. 아 때리는 거였어. 이거 쏘는 게 아니라. 나 쏘는 거. 하나는 총 하나는 칼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때려. 칼로는 이렇게 총. 하는데 난 총으로 그냥 쏘는 건 줄 알았거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게 모션이 두 개가 있더라. 네, 총도 때려요? 네, 총 쏘는 줄 알았으니까. 쏘는 게 있어요. 쏘는 게 있어요. 있긴 진짜. 그치 쏘지. 네, 쏴요 쏴요. 금거리에 쏜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게 다 원거리인 줄 알았지. 특급 모션이 다 있어요 챔피언마다. 그런 거 다. 아 그래? 네. 암호 같은 경우에는 머리 이렇게 확 헤드뱅잉하는 게 있고 뭐 베인 같은 경우에는 눈화살이 딱 박히면서 빛이 번쩍 난다든가. 끝나오잖아. 네, 다 있어요. 그 좀 그래서 진짜 원거리. 근데 그런 거 그럴 수 있어. 해치야겠네. 총을 없애야겠네. 그러나 우르곳이 근딜인 줄 알았다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르곳이만 마나 모자라 마나 뭐 걔는 스킬로만 먹고 살아야 돼. 스킬로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갖고. 아 나 우르곳을 안 해봤구나 그러고. 방금 전에 했던 말 바로 거짓말인 걸로. 아예 맞다. 우르곳이 근딜인 줄 알고 있었어. 서포터들은 안 해본 거 많을 것 같은데. 서포터요? 형 카르마 스킬도 모르잖아요. 카르마 스킬이 왜 몰라? 내면의 열정이라는 패시브가 있고 천상의 물결이라는 Q 스킬 그리고 영혼의 연결 방패 정신결속 W 스킬 정신결속. 영혼의 방패 그리고 만트라 궁극기. 아 궁극기 만트라? 아 나 진짜 왜? 아 근데 카르마 씨 만트라 숫자만 세 개로 늘려도 OP 된다는 말도 진짜 많은데 이번에 너프 됐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두 개가 너무 애매. 아무튼 카르마 카르마 너프 갖고 아까 카르마가 이번에 너프를 먹었다. 와 그래서 누가 그걸 가지고 시체를 관속에서 꺼내갖고 부관참시 부관참시다. 정말 빵 터졌지. 카르마 너프. 카르마 너프 부관참시다. 진짜. 진짜 빵 터졌네. 딩거는 너프하려도 어디 묻혀있는지도 몰라서 못하겠잖아. 맞아. 부관참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다빈치 말대로 챔피언을 버프를 잘 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럼 딩거를 삭제한다는 얘기밖에 없거든? 근데 진짜 리메이크밖에 안 해요. 일반적으로 쉔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쉔? 네, 쉔도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발에 데미지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 방식들이. 다이애나 포지션 어디임? 미드. 다이애나요? 네. 아, 안 고르시면 돼요. 좋아요. 다이애나 좋은 거 같은데? 좋아요. 아리의 안 해봤어. 극카운터 진짜. 아리의 극카운터. 네. 아리가 그러니까 다이애나 라인즈는 진짜 안 이렇게 해요. 파밍되는 뭐 아칼리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그런 말도 있고 진짜 다이애나 괜찮아요. 일단은 CC기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쓰임새는 분명히 폭은 넓은 거. CC기랑 추격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다른 AP 딜러와 같은 난관인데 근접 딜을 넣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생존 때문에 그게 문제죠. 루니어스 해설에 대해서. 루니어스 해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슈퍼스타 L이라는 해설자 이제 오디션을 해서 루니어스와 다빈치 둘을 건졌는데 첫 번째 1순위가 루니어스였고 2순위가 다빈치였어요. 그래서 루니어스를 먼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루니어스가 갑자기 디시즈 게임이 취직이 된 거야. 그래서 2순위인 다빈치 네가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다빈치보다는 루니어스였다고. 그리고 루니어스 해설도 잘합니다. 루니어스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 중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롤리아 박사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그냥 막 붙여준. 근데 어제 왔죠? 어제
NLB 중계하다가도 자기가 한 번 갔대 이제. 예전엔 적중률이 한 90% 됐는데 이제는 한 반타작이라고. 벌써? 한물 갔대? 진짜 룰리학 박사는 저 채팅창 속에 있거든 사실. 정확히 시청자분들이. 근데 어쨌든 야 잘해요. 그런 것 보는 눈도 그렇고 아는 어떤 수치적인 지식이라든지 이거 딱 상태창 스테이터스를 보고 룬을 뭘 봐갖고 특성은 뭘 찍었다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연구를 해도 바로바로 바로 나온다는 게 뱀픽 덕후처럼 약간 좀 수치 덕후. 네,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그게 확실히 빅뱅 전략이 승패의 60%를 차지한다고 생각해. 그냥 보고 끄고 결과 보잖아. 빅뱅 보고 끄고 결과 보고. 아, 근데 내가 CLG랑 그 아즈문 프로스트 두 번째 경기 할 때는 픽뱅에서 이거는 아즈문 프로스트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게임 경기 들어요. 못 들었나? 근데 저는 ECC 때는 오히려 CLGU가 이길 줄 알았어요. 언제? ECC 때. 유럽 ECC 때는 그 CLGU가 픽뱅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걸 못 봤으면 실시간으로. 아 그래요? 다시 보기 하니까 지겹더라고. 보다 말았어. 지금 일단은 롤로와는 LOL 토크쇼이 되면 카오스 얘기를 계속 해달라는데 카오스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면 지금 패치팀 새로운 카오스 패치팀이 생겼고 신영웅이 세드릭이 또 추가가 됐어요. 세드릭 플루토랑 세드릭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나이스게임TV 카오스 레더라는 NCL을 그 패치팀한테 저희가 다 넘겼습니다. 권한을.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다시 그쪽에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할 거예요. 카오스 패치팀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나이스게임TV도 오늘 그 패치팀의 파이어레드? 파이어레드라는 친구가 나이스게임TV 와서 그 NCL 관련된 정보를 배우고 그렇게 갔어요. 카오스 온라인은 카오스 온라인은 비키니 캐릭터가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업데이트는 되고 있고 대회 소식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회에 대해서는 뉴메타 연구소 사이트 있죠? 저희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가 네, 이금우 레전드 가시면 네, 뉴메타 연구소에 그 영어라서 못 찾으시나? 어려울 수 있지. 뉴메타 랩이라고 연구소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디어 이런 거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연구원으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전략 같은 거? 투자님 마음대로. 다 연습을 한다고 보면 돼. 일단 보고. 지금도 이미 명령이 떨어져서. 오늘 연구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패시브 조합이라는 걸 한번 해봐달라고 했어요. 레오나의 패시브랑 럭스의 패시브가 럭스? 추가 데미지니까 그걸 해봐라. 내려달라 아, 그래. 뻥 진짜로. 결과는 좆구림. 실패. 실패. 꽝. 이런 식으로 그 진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포킹 조합이 맨 처음 나온 게 트랩 조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트롤링하다 만들어낸 포킹 조합이에요. 이게 왜 포킹 조합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케이틀린이라든가 니달리라는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어떤 개념이었냐면 덫을 막 깔아가지고 해보자. 근데 그 덫을 실제로 깔다 보니까 이게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예요. 상대 들어올 수가 없게. 그렇게 해서 뉴메타가 여기 나왔거든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쩌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블레이즈가 세계대회에서 쓰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포킹장이 실제로 그게 전례예요. 나 말 안 할래. 근데 뭐 포킹장 우리가 뉴메타에서 해본 적 있나? 하지도 않았으니까 해야 되나요? 나는 언급 안 할래. 근데 어차피 그 네가 말했던 조합이 존재하는 조합이라는 거잖아. 네, 뉴메타가 아니잖아. 네? 뉴메타가 아니잖아. 뉴메타죠. 샤코 서포트. 태우를 사랑합니다. 샤코, 딩거, 케이틀린, 니달리 이렇게 트랩 조합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앞에 쫙 깔아놓고 들어올 때면 들어와봐라 부시에다가 다 깔아놓고 한 명 들어오면 난 잡아 죽이는 조합이 있었는데 해보자. 여직원 채용 팀원까지 연구해볼게. 팀원까지 연구해볼게. 여직원 채용 연락주세요. 여직원은 조만간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우리 격리 쪽에서 저는 반대인데 여직원 격리 쪽은 당근 때문에 안 돼. 네, 격리 쪽은 여자밖에 사실 없어. 남자가 격리하면 안 돼요? 연락 주세요. 관심 있으시면. 네. 여자 가는 게 나. 돈 관리는. 장부 관리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확실히 성향상 여자들이 좀 더 꼼꼼하기 때문에. 장군에게 기밀분이란? 그냥 아는 사람. 쿨하다. 카톡 안 받아주는 사람? 톡도 요즘 잘 안 돼. 아, 옛날 자주 했어요? 자주 하지 마. 링 누나. 여직원?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자,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간이 12시가 지금 1시 정도 1시가 넘었네. 네. 1시가 넘어서 여기까지 하고 세팅 좀 하고 방 금방 열게요. 그렇게 해서 축구를 같이 새벽에 네. 같이 보는 걸로. 축구 볼 때까지 몇 시에 축구하는데? 3시까지. 3시 45분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3시 45분. 3시 45분. 거의 4시야. 딴 사람 없으면 저라도 할게요. 개인 방송이라도 할게요. 바로 이어서. 뭐 같이 놀다가 같이 축구 놀다가 없어. 축구 보고 그러고 자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면은 다치질 안 가나요? 아침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침 차가 있잖아 그때는. 아 진짜 아침 차가 있겠다. 끝나고 나면.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했던 거를 쭉 정리하면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이스게임TV가 이제 배틀로얄 포맷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랑 여러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중이다. 오늘 공개된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은밀한 개인 교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첫해 목구자 선수가 네. 출연을 한다 직접 스튜디오에 와서 출연을 한다. 그리고 매회 이제 프로게이머든지 아니면은 어떤 거에 장인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중요한 얘기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강윤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LOL 여신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다섯 표 중 두 표를 획득했으니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챔피언스가 끝나고 롤로와는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품격 LOL 토크쇼 롤로와 하는 거 꼭 해야 돼요. 다음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고 자 고품격 LOL 토크쇼 롤로와 안 넘길 줄 알았어. 다음 주에 롤로와 안 넘길 줄 알았어.